그 옷을 끼. 안 돼? 안 돼? 아, 아. 괜찮아? 사장님 저 주문할게요. 아구찜 하나랑요. 파전 하나. 그리고 소주 진로 하나 주세요. 그걸 다 먹어? 두 명이죠. 지금 이 식당은요 은하 식당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금남로 사가 여기 버스 정류장이랑 가깝고요. 대인시장에 가까이 있어요. 자, 저 메뉴판 한번 찍어보세요. 예, 예. 예. 아니, 우리 좀 찍어주면 안 되겠나? 메뉴판 한번 찍어보세요. 예. 이렇게 싼 디비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입세주라고 써놔서 3,000원이 아니야? 예, 예. 대단한 디비야. 알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디비야. 한국 밑반찬들 너무 좋아하세요. 공장 김치와 직접 담근 김치도 구별 안 해요. 김치. 이 반찬도 이제 팔지 말라고 줘요.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네. 사장님, 네. 아구찜을 맵게 해주세요. 네. 이분 매운 거 엄청 좋아하세요. 아, 손님 없는 시간에 이후로 온다고 왔는데 이 비가 오는 날에도. 손님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집을 노포집이라고 하거든요. 좀 오래된 집. 노포집의 말의 어원은요. 아단님과 어제 밤에 제가 쓰레기 버리러 가다가 또 편의점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분, 이분 이력이요. 정치하셨대요. 자치단체장 지방선거에 출마하셨어요. 네, 네, 네. 비 오는 날에는 파전 아닙니까? 파전. 코리안 피자. 그게 내가 보고 보면 니가 알약 줬잖냐. 맛있어? 이걸 고추 하나 이래 내가 한번 해드릴게. 예. 술이 되게 담배가 먹고 있어. 담배를 해서 피우면 소스. 소이소스. 어머나. 아니, 엄청 맛있대. 처음 드셔요, 파도. 그리고 코리아 피자, 한국 피자네. 뭐래? 몰라, 맛이지. 할아버지가 참전 용사라고. 터키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터키의 혈맹이야. 네? 슈림프. 슈림프. 새우 넣고. 예. 이거 찍어. 에이. 이게, 요거 15,000원을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준 적이 없어. 아, 잠깐만. 아버지. 대단하지? 15,000원을 이렇게. 아구찜 나왔습니다. 아구찜이 15,000원. 대단하지 뭐. 계기도 많고. 어우. 파전 맛에 완전 빠져들려서. 괜찮아. 속이 더 좋아. 괜찮아. 파전이 이렇게 먹는 거예요. 크게. 안 했어? 안 했어? 됐어.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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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이, 무거워. 아, 안 돼. 아, 나 뭐. 아, 나 뭐. 알았어. 아니야, 이거. 같이 가. 우리 애들 먹으니까. 그렇게 꼭 돼야. 양념이 너무 이렇게 다 예쁘게 되잖아. 응. 야, 뭐.
방금 먹었던 생선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못난 생선이지만 살이 많고 맛있습니다. 안 돼? 이거 다 먹고? 아 이거 많아. 그래. 야, 이게 15,000원이야. 아우, 지금 사람 먹어요. 와, 크기다. 형님, 이거 피자, 이거 파전이 맛있나 봐. 와, 돈 다시 달라. 아니야, 형이야. 형님, 이건 벌써 봐. 어, 그냥 엄마. 예, 생선. 맛있어. 당연히 알았네.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아, 금방인데? 금방인데? 아, 쟤요, 형님. 코리아 피자. 못 먹게. 오늘은 내가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아, 근데. 아, 저번에 닭갈비집 갔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온대. 근데 몰래 계산하고 왔어. 그냥 제가 계산했어요. 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고. 알겠습니다. 혹시 디게트 좀 드릴까? 디게트. 어머님, 괜찮아. 감사합니다. 아니, 디게트 좀 드려? 괜찮아, 괜찮다. 디저트요? 응. 저희들 지금 음식. 가해 좀 줘. 고맙죠. 근데 음식 지금 먹기 찌잡했는데요. 잘라드려. 음식을 먹는 디게트를 먹어야 돼. 귤이 좋아해? 복숭아가? 둘 다 좋아요. 어? 귤이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아, 두 개는 못 주지. 좀 갖다 드려야 돼. 우리가 자주 가는 엽전 할매의 마가리트 피자보다 이 파전이 더 맛있습니까? 네네. 그 피자는 10,000원입니다. 이 파전은 5,000원입니다. 코리아 피자 괜찮아. 코리아 피자. 완벽하지. 파전 싫어할 수 없지. 근데 이분이 청양고추를 이거, 이거 이걸 이만큼 줬어. 대창이에요, 대창. 대창. 먹어봐. 아! 미더덕이네. 아, 미더덕이야. 이거 됐다. 삼켜버렸어. 아, 이분 자꾸 뼈랑 이런 거를 다 삼켜버려요. 처음 드시니까. 우걱우걱 심어가지고 삼켜버려요. 아니, 아무 뼈는 심어줘요. 물론 뼈. 예, 그런데, 아니, 그래도 딴딴한 부분 있잖아요. 그거는 먹으면 안 돼. 뼈와 딱딱한 건 베타라. 저게 뭐냐고 아까부터 물어보던데 구경시켜주려고. 깜짝 놀랄 거야. 사장님 한번 집게로 한번 한 마리만 들어주세요. 네, 해줄게.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에 와서는 이 산낙지를 한번 먹어보려고요. 아니, 맛있어. 맛있어. 근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 신기한 음식들을. 아, 그러네. 아, 아담. 잠깐만.
왔다 일로. 암송은 재미있는 것이요. 무서워한다니까? 아. 이래, 이걸 무서워해요. 로? 아! 무서워. 도망가고 있어. 무서워서. 암송은, 암송은 한 사람이 안 돼요. 전이던 그 옷을 감사합니다, 형님. 아, 땡큐. 고마워요. 땡큐. 감사합니다, 형님. 아, 형님이야? 네. 형님. 형님, 이런 말은 잘 안 해요. 아유, 아유. 52. 52? 네. 52세. 73. 괜찮아. 일로 앉으세요, 형님. 별로? 이 물컹거리는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하시네. 아버지는 좀 물컹거리잖아요. 이렇게 팔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아홉입니다. 작은이? 15,000원짜리.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 이게 아구 우선 쓰고 이쪽이다. 저렇게 보니까 벌써 다시 나오고 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랬어? 아주 괜찮아. 호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게 부르는 거야. 마무리하고 가겠습니다. 고염체 고염체가 아니라 고독사가 산세가 3,633명입니다. 내가 펜서 보니까 건강하니까 없어. 근데 그건 아니야. 맛있어. 열흘이고 20일이고 한 달이고 가면 어디로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막걸리 이동을 못 하겠어요. 근데 형님이 49년생인데 형님이 예수님 우리 코로나 컨트롤 천재국가 라이스 위스키 코리안 위스키 이걸 감사합니다. 광주 무등산 무등산 막걸리 형님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못가 자네가 안고 있으면 된다. 막걸리 괜찮아? 막걸리 역사라고 그러는데 막걸리 너무 맛있대요. 막걸리 좀 드시는데 올려놨어. 이거 막 역체인에서 외국인 오셨다고 막걸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은하 뭐 낙지가 구운 막 이런 걸 막 주려고 해요. 너무 많이 떠네. 자, 딱 볼게요. This restaurant is near Korea. Very good. 광주. 그렇지. 진짜 아, 여기요. 또 형님인데, 또 새로 오셨는데. 많이 잡아가지고, 막 메이고 오니까. 닭발이에요. 코리아 닭발. 치킨? 치킨 푸. 아이, 먹어봐. 있어. 그럼 냄새 봐봐. 이게. 아, 야. 냄새는 좋잖아. 스모, 내리 스모. 아다 선입견은 좋지 않습니다. 일단 먹어보시면 당신의 생각은 달라진다. 내가 한 가지 해야 할까? 우연히 아니야.
갔다 왔죠. 병장 사단이야. 저 국방부 제대. 어? 국방부. 사단 없어요. 자, 현영아. 네. 이제 막걸리면 내 앞으로 더 줘. 그냥 줘. 그냥 말 하지 말고 줘. 네, 알았습니다. 형님, 잘 불러주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처마던 막걸리. 근데 아다 안 나 이거. 이거 먹여볼래. 그냥 하나 you believe me. 아니 그러는데 이거 학벌 이걸 이거 아니 그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막 본 거예요. 내가 지금 네가 왔지. 네가 맛있어. 한번 먹어보라. 나 이만 더 먹으려고. 식당 맛있어. 안돼 안돼 안돼. 식당으로. 외계 에일리언 에일리언 밴드. 너 왜 너 왜 히트풀 맨? 예 예. 저기 액션 가이. 저 어머니가 만드신 옷이에요. 아주 멋있어. 야, 내가 맨날 좋지. 언제 우리 동네 와. 아주 야, 김배. 김배. 괜찮아. 오이. 오, 좋아. 일단 이 노래 다 듣고. 유튜브. 오케이, 오케이.